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치 저긴 것 같아. 와 진짜 봐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뭐요?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용담동에 있는 이자카야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일반 주택 건물에 잘 숨겨져 있어 그냥 찾기에는 좀 어려울 듯 하고요. 예전엔 혼술족들의 성지였다는데 지금은 맛집으로 소문난 이자카야 가치입니다. 혼자야? 어 아직 싱글이야. 실내는 입식 테이블 4개와 다지석으로 이루어진 작고 아늑한 심야 식당의 감성이었는데요. 주방도 깔끔하게 한눈에 볼 수 있어 위생에 민감하신 분들도 방문하시기에 괜찮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숙성된 사시미인데요. 혼술 성지답게 1인 사시미 세트도 있었지만 저희가 방문한 날엔 아쉽게도 혼자 오신 분들이 안 계셔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었고요. 저희는 둘이 같이 왔기 때문에 2인 사시미 세트를 먼저 주문해보고 모자라면 더 시킬 예정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주류는 제주에 왔으니 한라산 한번 먹어줘야 되겠죠. 일단 다른 메뉴들은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주문과 동시에 기본으로 감자 샐러드와 새우깡이 나왔는데요. 사시미를 주문하면 특제 간장도 같이 나옵니다. 일단 맛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맛있진 않다. 좀 더 짜야 되고 좀 너무 기름. 그렇다면 감자 샐러드의 맛은? 지금까지 먹어왔던 감자 샐러드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웠고 마치 피자와 고구마 피자에 올라가는 토핑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입맛엔 잘 맞아 몇 번 더 리필해 먹었고요. 짜잔! 인스타각 나올 비주얼로 모둠 사시미가 등장을 했는데요. 사드릴까요? 네. 아, 천당 아까미라고 한 참치의 등심이죠. 참치의 뱃살, 가리비의 관장, 아마이비라고 하는 단새와 크로노츠라고 하는 게르츠 생선이고요. 인어 이틀째고요. 다시마로 수성한 연어와 부시리, 그리고 참나물에 훈연시킨 참치고요. 제주산 은갈치 아부리한 거고요. 일본식 조리면 고등어 심해사바라고 합니다. 드시는 순서는 흰살 생선부터 드시다가 기름지거나 붉은살 같은 경우는 좀 마지막에 드시면 되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 추천해 주시면은 거 이거 문어 튀김 이거랑 딱새우 중에 어떤 거 더? 두 개 느낌이 좀 많이 다른데 문어 튀김 같은 경우는 문어라고 튀긴 것이 아니라 되게 부드럽게 튀겨져 있어요. 좀 약간 양보단 질인 느낌이고요. 딱새우 크림 그렇게는 빵가루가 묻혀 있는 거라 조금 두꺼워요. 조금 더 기름진. 아 뭘로 할까? 소스에 적셔져서 나와요. 문어튀김으로 하나. 직원분이 세밀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민 없이 문어튀김을 추가로 주문해 봤고요. 이게 제주 한라산이라는 술이에요. 역시 제주에서는 한라산 백색 소주가 진리죠. 내가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소주를 먼저 마시고 이거를 한 점을 먹는 게 순서야? 아니면 이거를 입에 먼저 하고 소주를 먹는 게 순서야? 그거는 아리 먼저냐 자기 먼저냐 고 아 개인의 개취야? 개취요. 아하! 자기는 어떻게 안 돼? 나는 일단은 씁쓸함을 달래기 위해서 안주를 먹거든요. 아 먼저 먹어야 된다. 맞다. 마시고 죽어보자고! 근데 아무 맛도 안 나는데? 뭐요? 그거부터 먹으라 그랬어. 첫 점은 가리비부터 시작을 해봤는데요. 짜지 않은 특제 간장 소스가 불향 섞인 가리비 본연의 단맛을 잘 살려줬고 단새우 역시 숙성이 잘 되어졌는지 이름같이 정말 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점은 농어목과의 생선인 게르치인데요. 지금까지 활어로는 먹어봤지만 숙성이 되면서 맛과 향이 더 풍미로웠고 뭔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회들과는 달리 상당히 고급진 맛을 내주었습니다. 와 지금 먹은 거 맛있어. 아 수가 좋아. 참치 뱃살은 생각보다 특별한 여운을 받지 못했고요. 이번에 가장 무서워하는 생선 중 하나인 고등어인데요. 나는 아 고등어니까 이거 좀 얹을게. 정말 진짜로 하나도 안 비려. 진짜 먹어봐. 진짜. 아니야. 과연 맛은 어떨지?
맛있지 맛있지. 와, 고등어회가 허라가 아닌 이상 비린내 없이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까지 접해왔던 고등어회가 제게 선입견을 갖게 해줬다면 이곳의 고등어회는 신세계를 맛보게 해줬네. 살려는 드릴게. 그 외의 회들 역시 본연의 감칠맛을 잘 느낄 수 있어 술맛 제대로 내주는 구성이었고요. 문어튀김이 멋진 비주얼로 등장을 했는데요. 같이 소스 그대로 드시면 되는데 문어 소스는 문어 머리를 갈아서 만들었어요. 머리를 갈아서? 과연 문어튀김의 맛은? 맛있어, 먹어봐. 튀김옷이 상당히 잘 달라붙어 있는데요. 문어 같은 느낌이 아니고 너무 단다, 달다. 많이 세가지고 회를 먹으면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소고기를 먹어야 돼. 문어튀김 위에 올라간 건 카다이프라는 면 종류를 튀겨서 토핑한 것이고, 또 그 위에 비싼 치즈를 갈아서 올려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빛깔이 황금빛을 닮아서 엔젤 헤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입에 넣는 순간 와사삭 부서지는 식감이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워 상당히 인상적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카다이프는 일식 새우튀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보다는 좀 더 고급진 버전? 뿌링클과 허니버터칩의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는 고급진 문어튀김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양은 작아서 저같이 많이 먹는 사람들에겐 가성비 좋은 안주거리는 아니었고요. 막상 먹다 보니 너무 입이 달큰해서 다른 메뉴를 하나 더 추천받았습니다. 정말 미친 비주얼로 나온 사시미 슈토아에인데요. 위에 장식된 꽃은 먹는 건 아니고 당근은 먹어도 되지만 제가 싫어해서 기념으로 사진만 찍고 버려뒀고요. 뭐요? 아무튼 장식을 다 걷어내면 단새우 두 마리와 메추리알이 보이고, 그 밑으로는 쪽파가 엄청나게 깔려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구 비벼주시면 되는데요. 존나 비벼? 들어간 재료는 참치 내장젓에 흰살 생선, 그리고 참치 붉은살 부위가 같이 들어간 것 같고, 이번에도 양은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잘 섞여진 결과물을 김에 싸먹으면 되는 안주인데 과연 맛은 어떨지? 감칠맛이 진짜 술안주다. 어떻게 보면 사시미보다 더 술안주야. 참치 내장젓이란 걸 처음 먹어봤는데 당당히 감칠맛이 좋아 단새우도 그냥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맛있게 느껴졌고요. 회의 느끼함까지 고려해 쪽파와 고추냉이를 섞어서 내어주셔서 음식의 조합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롯데호텔 출신 셰프님이 이곳을 운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잔 들라고!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안주 3개와 소주 2병 총 11만 1000원이 나왔네요. 괜찮네. 멈춰! 더 많이 먹긴 했지. 개찜이랑. 그렇지. 근데 배가 네. 여기 누가 더 불러. 아, 그거는 술을 쓰먹어서. 아, 그래. 나는 딱 줘. 일단은 여기 만족입니까? 여기 너무 괜찮아. 네. 저도 만족했어요. 분위기도 좋고. 자, 오늘은 서울에서도 잘 안 가는 제주도 이자카야인 가치를 방문해봤는데요. 가격적인 면에선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맛과 서비스 분위기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 근처 일정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추가 영상을 더 넣고 싶었는데 업무가 너무 바빠 편집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남부부터 맺어야지.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